유달회관 평화광장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. 야. 3대째 내려온 삼주절 접대함죠. 왕이들상이 있는데 수육무침, 보쌈, 김밥 요거로 한번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사연님들 안녕하십니까, 잡바입니다. 오늘 제가 온 여기는요 저희 집 근처인데 유달회관이라는 곳이에요. 여기는 전남에 있는 체인점을 몇 개 갖고 있는 전라도 쪽 지금 프랜차이즈인데, 여기 사실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 동생이랑 친분 있는 사이에요. 그래서 오픈할 때 꼭 한번 좀 와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픈 때 못 와가지고 오늘 한번 집에서 저 영상 편집 끝내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따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가도 괜찮겠냐 해가지고 흔쾌히 아 형님 뭐 괜찮습니다 해서 아예 카메라를 들고 오늘 왔습니다. 아 절대 무슨 여기 그 친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촬영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금액을 받고 광고를 하는 그런 품목은 아니고요. 네.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와이프의 추천을 받고 플러스 추천을 받고 여기 카메라 들고 한번 왔습니다. 네. 왕이 될 상 요거 시켜가지고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반찬. 여기다 한잔 해봐야죠. 기본 반찬 나왔는데 딱 기본 반찬에 한잔 해봐야죠. 야. 사사. 아우. 야, 찌개 먹이네. 기가 막히네. 아. 시원한 어묵국물 여기 딱 팥까지 들어가고 화향도 은은하게 나고 기가 막힙니다. 아 그리고 방금 먹은 거 이 치즈 어묵이 되게 맛있는데?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쇼츠가 이거 좀 몇 개가 좀 알고리즘 타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좀 올랐어요. 그래서 벌써 35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. 아유 항상 네, 감사합니다. 자 30만 때 좀 이벤트를 했어야 되는데 육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좀 못 만들었는데, 아, 제가 시청자 모임 같은 경우는 꼭, 예, 시간 날 때 한번 좀 만들어서 한동안 못했던, 시청자 모임 꼭 유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첩 마요네즈, 양배추. 감사합니다. 이야. 이게 소, 수육, 무침, 그리고 이거는 돼지고기 수육. 아. 오. 사자. 와. 야 진짜 미쳤다 이거. 와 따뜻한 음식이 아닌 차가운 음식인데 이 고기 자체가 차가워도 전혀 질기지 않아요. 와 쫀득이하더라고.
무침 양념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빵. 야, 이 돼지 수육은 한 쌈 딱 싸가지고 소주 한잔 먹어봅시다. 자, 마늘, 고기, 김밥 넣어서. 사사. 사실 수육이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려운 음식이거든요. 이게 관리도 힘들고 냄새 안 나게 최대한 잡내를 잡아야 되고, 거기다가 너무 오래 삶으면 고기가 딱 부스러져 버리고, 좀 덜 삶게 되면 퍽퍽함도 좀 있고 냄새도 좀 잡내도 나게 되고. 매운맛도 좀 적당한 게 좀 너무 좋아요. 아, 봐봐. 오늘 좀 여기 저 팔아주러 왔는데 좀 술 좀 부드러워 많이 먹어야죠. 어이, 맞아. 요 뒤쪽에 가족끼리 오신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저기 어머님 아버님이 제 영상을 좀 많이 봤나봐요. 라이브 하는 거랑 해서 자녀분들이 혹시 이거 좀 술이 사라지는 맛을 한번 좀 보고 싶나봐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애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, 가까이 와서 봐. 보여줄게. 가까이 와서 봐. 보여줄게. 봐도 찍어도 돼.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이제 술은 꼭 성인 되고 먹어야 돼. 술은 꼭 진짜 꼭 성인 돼서 먹어야 돼. 알았지? 네. 와, 한 번 더 보여줘. 자, 이제 세팅하고. 네. 화면 나와도 돼요? 화면 나와도 돼요? 네. 사자. 핑계요?
어. 야, 이런 식의 수육 무침 처음 먹어봤는데 전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. 뭐 보쌈도 맛있는데 이게 진짜 안주 하이라이트네. 아, 사자. 자,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생이 저랑 이제 간단히 좀 한 잔을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은 동생이랑 또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목포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하당이나 평화광장 이쪽에 숙소를 좀 얻어두시고 목포 여행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하시고 한 잔 좀 생각나실 때 방문하셔가지고 요 그 왕대상 여기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 소수육 요거라도 하나 꼭 한번 좀 드셔보세요. 진짜 이거는 드셔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맛입니다. 아,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수육 무침의 단맛이 조금만 살짝 좀 더 줄어들면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. 이거 다른 분들이 드셔보시기에는 달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제가 먹기에는 살짝 단맛이 좀 있어요. 요게 조금 더 낮아지면 더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너무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. 자, 남은 시간은 동생이랑 한잔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고 자, 사랑하는 형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